혹시 뭐 아까 면역항암제 말씀하셨지만 뭐한번 맞는데 500만 원 든다 이래서 뭐 저는 돈이 없어서 이제 항암 못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없나요?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럼 어쨌든 그러니까 암은 네. 어떤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치료법이 암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새로운 치료법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고가잖아요. 다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상당히 정말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참 그거를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암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참 위로해 주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 중 하나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고민도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맞죠. 걸 먹어야지 좀 효과가 좋고 또 건강기능식품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제예요. 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서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건강보조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보조제를 우리가 약 개념으로 막 누가 좋다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온갖 거막다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조식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몸을 분석을 해야 돼요. 내 몸에 이게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검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 검사로도 할 수가 있고 음식을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해가지고 꼭 필요한 거 이런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취약하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먹었을 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상을 하고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식품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자가 먹어도 될 거, 먹으면 안될 거, 그리고 지금 먹는 것보다는 나중에 먹는 게 나을 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누가 이 친척이 아이고 너암 걸렸는데 이거 한번 누가 먹고 좋아졌다더라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받다 보면은 되게 막한 바구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그럼 이걸 다 먹게 되면은 어때요? 위장 내리죠. 신장에 부담 가죠. 간에 부담 가죠. 오히려 더 면역도 나빠지고 몸에 찌꺼기만 많이 쌓이고 환경 나빠지고 정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꼭 필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 내린다면 전문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먹어야 될 거. 그리고 먹으면 안될 거. 지금은 먹지 않지만 나중에 먹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따로 보관해 둘 거.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약이 아닙니다. 이제 수술이 완벽했는데 암이 재발하는 경우 환자들이 가장 이해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전에 보면 들어갈 때 일기였는데 그리고 수술도 잘 됐어. 근데 몇달 있다가 쫙다 퍼졌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까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수술하고 나면 떨어져 있는 암들이 클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했는데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확클수 있겠죠. 그런 개념이. 그래서 자연치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이론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들 그런 때문에. 케이스들 때문에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면역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을 올리면 그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이게 원발암은 작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나가 있던 재발암들이 미리 있었던 거예요. 전혀. 그랬다가 수술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커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또 하나는 이그암 성질이 고약한 암들이 있는 경우 있어요. 고약한 암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에는 터보 암이라는 말을 써요. 터보. 우리가 터보 엔진 있잖아요. 터보 엔진은 같은 출력보다도 이게 출력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런데 터보 암이라는 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하게 빨리 커버리나 하며.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암들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하지 못하게 일기였는데 갑자기 사기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질이 안 좋은 암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췌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뇌암, 간암, 이런 폐암,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특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역 강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조직검사상에 나온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꺼줄 수 있는 거면은 꺼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기 영양분도 충분히 잘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암 걸리기 전에 내가 나쁜 생활 습관이 있었던 부분을 암 걸리고 나서 치료 후까지 끌고 오면은 또 그런 부분이 악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그렇게 아까 말한 터보 예? 암 이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봐요. 네. 그 이제 뭐 아까 전에 이제 항암 치료는 어쨌건 가급적 빠르면 이제 좋다는 게 상식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뭐 혹시 일부러 좀 이럴 때는 항암 치료를 늦춰야 된다. 이럴 때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항암 치료를 늦춰야 되는 경우요. 네. 근데 항암 치료를 늦춰야 되는 경우에 제일 많은 경우는 체력이 못 따라올랐을 때. 네. 수술이라든지 했는데 네. 기력이 못 올라와. 예? 그럼 도무지 항암을 못 견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런 경우 항암을 늦춰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부터 너무 기력이 떨어졌어. 네. 이런 경우에도 빨리 시도를 못하고 또 고령인 경우에 고령인 경우에도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늦추는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환자가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네. 환자가 나 항암을 갖다가 나 도움이 항암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네. 난 못해. 그래가지고 계속 늦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자가 그 항암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 약 써가지고 내가 내 몸에 내 정상 세포만 손상을 받고 암은 못 잡고 이러지 않을까 의외로 그런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경험 우리 환자들 보다 보면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있어서 네. 그 환자를 설득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